아니 이렇게 가다가 그냥 지금 가요? 아니 그냥 나가요. 그냥 나요? 여기서 가서 청혼한 여인은 어찌 모른 척이란 말씀이십니까? 공장님 아니 비아냥은 아 근데 지금 상대 안 하고 있는데 비아냥 여지를 오빠 다도 상관없거든? 연정이 그래. 여지를 안 주는 거. 차갑게 썼을 때 쓸 것 같아. 그랬네. 공정 아니야. 이런 식으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네? 네? 아니 규린이가 왜 이렇게 웃겨? 저걸 얼마나 갖다 바쳤는데. 밥 먹었어? 밥차? 밥 먹었어? 김밥 먹었어. 김장만 먹었어. 김밥하고 가네? 시작할 거야? 연주랑 이선이 이런 인지를 되게 좋아하지 말아야니까. 냉랭하게. 이쪽은 이렇게 마십시오. 선생님 이쪽은 좀 세게 해서 이쪽은 좀 주시게 주셔가지고 좀 더 올릴 수 있는데. 너무 웃겨서 이무당이었는데 원래 찍을 때 되게 지선 그래서 이렇게 막 한 번씩 이렇게 툭 풀릴 때 있거든? 그런 거 되게 좋아. 80%까지 올려와 봤죠? 되게 진지하게 딱 받으시죠. 한수 때문에. 연주의 감정. 근데 지금 보세요. 네. 잠시. 지금 이거 뭐? 네? 뭐가? 나 내 죽이 좀 먹고 싶어. 네, 여기 확 달라졌다. 이런 식으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, 공주님. 어조의 질책이 담긴 듯합니다. 공주님께서 민간의 송사에 개입하시는 걸 조정과 왕실에서 알게 되면 공주님은 물론이고 성상께 누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 되면 원상과 훈구에겐 좋은 일 아닙니까? 제 아버님과 훈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아니실 텐데요. 예, 하여 들키지 않고 잘해볼 생각입니다, 허니. 앞으로는 아는 척 말아주십시오. 카트! 오케이! 아, 나이스! 자, 섰을 때! 네, 섰을 때! 그러면 커피 차! 그럼 시간 만에 뭐지? 아무튼 열심히 촬영을 하고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